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보케뷸러리와 표현들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onstitution인데요. 자, 여러분, constitution 하면은 constitute의 명사형이라는 건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constitution 하면은 뭔가를 구성하고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constitution이라는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네, 헌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기반이 되는 신념과 원칙들을 집합적으로 서술해 놓은 곳이죠. 자, 그래서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systems of beliefs and laws by which a country or state is governed. 자, 한 나라 혹은 그 어떤 도시, 이 주, 이러한 국가나 한 나라 혹은 하나의 주, 이러한 단위에서 그곳이 통치가 되어지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어떠한 어떤 신념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법 가운데 원칙을 세워서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서술해서 모아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asylum인데요. 우리가 asylum 같은 경우는 refugee와 관련된 그런 기사나 내용을 보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helter. 우리가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그리고 asylum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피난민이나 이런 전쟁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쉴수 있는 그런 캠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호소나 수용소. 수용시설, 어떤 그런 포로들이 아니라, 그래서 a place of retreat and security, 그죠? 쉴수 있고 또 보안, 안전의 개념에서 같이 좀살수 있는 그러한 구역, 그래서 뭐 보호시설, 보호소를 얘기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infringe가 되겠는데요. 자, infringe라는 거는요, to wrongly limit or restrict something인데 뭔가를 갖다 제한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걸 뭐 여기로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앞에가 wrongl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올바른 근거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근거에 따라서 혹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유로 뭔가를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이거 해석할 때는요, 뭐뭐를 침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걸 마땅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탈수 있고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이용하는 바운더리가 있다면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 그 위에서 그 나온 표현 지금 방금 했던 infringe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Other politicians, includ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lso call for the need to integrate immigrants without infringing on their rights. 자, 다른 정치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포함한 독일의 총리, 안젤라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다른 정치가들 또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이죠. 요구했다는 것이죠. 자, 뭐에 대한 필요일까요? Integrate, 통합한다라는 것이죠. Immigrant, 이 이민자들을 갖다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는 건데요. 뭐 하지 않고, 그쵸? 그들의 권리를 침해. 그들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잘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의 기사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newcomers. 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네요. The German government is translating the first 20 articles of its constitution into Arabic for the recent influx of the country's refugees, according to the German newspaper Bild on September 30th. 자, 이게 바로 첫 문장인데요. 독일 정부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20개 조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article.
어떤 법률의 article이라는 의미는 조항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자국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국의 헌법의 처음 20개 조항,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 20조항을 갖다가 무엇으로요? 바로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최근에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그 나라, 아랍 국가에 그런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제 소식을 지금 9월 30일 독일 뉴스페이퍼 빌트지가 전했다고 합니다. The articles briefly explain citizens' basic rights and freedoms. 자, 독일의 첫 20개 조항은 도대체 무엇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기본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The government will print 10,000 copies of its constitution in Arabic to help the estimated 1 million refugees adapt to German society. 독일 정부에서는요, 만부 정도를 갖다가 이 아랍어로 된 독일 헌법의 만부 정도를 번역을 한 것을요, 추정되는 인구로는 100만 명가량의 refuge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한 가족당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구역, 여러 지역을 설정하겠죠? 독일 사회로 지금 와서 적응을 하고 있는 이 100만 명의 이 refuge, 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볼까요? Many of the country's refugees are seeking asylum from their war-torn country of Syria. 그렇죠. 지금 시리아 난민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독일의 많은 난민들은요, 지금 전쟁으로 굉장히 갈갈이 찢겨진,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그 시리아로부터라는 거죠. 시리아에서 나와서 어떤 정말 내가 쉴수 있는 보호 지역을, 구역을, 보호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Sigmar Gabriel, Vice Chancellor and the leader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is abbreviated in German as SPD, said, "People who come here must not only learn the German language, but also learn the rules of the game of living together." Adding that the first 20 articles of our constitution are what shape our culture. 좀 다소 긴 문장인데요. 자,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인데요. 부총리이자 자, 사회민주당의 리더라고 하네요. 자, 사회민주당은 독일어로 이제 약자로 쓰면 SPD 당이 되는데요. 이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가 얘기하기를 이곳에 오는 사람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즉, 독일이 되겠죠? 독일에 이제 오는 이 난민 사람들은요. 자, 독일어도 배워야 되겠죠. 당연히 이곳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이것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 독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법칙을 좀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도 머스트라는 거죠. 배우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일어가 필수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건지를 또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이 부총리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dding that the first 20 articles of our constitution, 저희 헌법의 첫 20조항이 바로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Other politicians, includ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also called for the need to integrate immigrants without infringe on their rights.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문장이 되겠죠? 독일 총리 앵글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다른 정치가들 또한 이러한 필요성, 이거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일이란 나라로 잘 통합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on September 24th, the German government allotted money for the construction of refugee shelters. 자, 9월 24일 날 독일 정부는요, 이 refugee shelters, 바로 여기 나온 어사이룸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이 피난민 쉼터의 건설을 위한 돈을 책정을 해놓았다고 하네요. 다음 볼까요? In the meantime, German private companies were asked by the government and agreed to take part in helping homeless immigrants.
자, 한편 독일의 사기업들, 독일의 여러 기업체들 또한 정부로부터의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Take part in 동의해 줄 것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homeless immigrants, 그래서 집이 없는 그러한 그 이민자들을 도와주는데 협조하기로. 자,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Siemens, a world-renowned engineering company, will offer internships to refugees.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기업 지멘스 측에서도요, 난민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참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refugee들을 안고 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